혼자 놀아도 재미나요. 주룩주룩 비가 와요. 비가 내리고 또 내려요. 난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엄마, 나랑 놀아요. 엄마는 다림질해야 하는데 기다릴래? 내가 후후 하고 한숨을 쉬자 엄마가 말했어요. 심심한 것도 가끔은 괜찮아. 엄마 봐, 늘 바빠서 힘들잖니? 치, 엄마는 내 마음 몰라요. 심심하면 얼마나 답답한데요. 이네스가 옆에서 인형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인형 좀 줘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싫어, 만지지 마. 내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이리 줘봐. 나는 인형을 잡아당겼어요. 아주 살짝이요. 안 돼, 내 인형이야. 하지만 이네스는 날 어찌나 세게 잡아당기던지. 나는 빨래바구니 속으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빨래가 다 쏟아져 버렸지요. 톰, 동생한테 그러면 못 써.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치, 왜 나한테 그래요? 이네스 때문이란 말이에요. 엄마 나빠, 이네스도 나빠, 비도 나빠. 아빠가 있다면 내 마음 알아줄 텐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내 말도 듣지 않아요.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나 혼자 살집을 칠래요. 먼저 지붕을 만들고 바로 이걸로 말이에요. 영차, 영차 벽을 만들어요. 휴, 정말 힘들어요. 아니, 아니, 배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갈 거예요. 아하, 이걸로 돛을 만들면 딱이에요. 영차,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방석은 선장실에 둘 거예요. 우와, 진짜 배 같아요. 자, 그럼 문을 닫아볼까요? 아, 문은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빨래 찢기도 쓸 데가 있어요. 참, 선장실로 쓸 의자도 있어야 해요. 내 배가 세상에서 가장 멋져요. 배를 타고 세상 끝까지 갈 거예요. 자, 동물 친구들,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어서 배에 타. 걱정 마. 덩치 큰 친구들도 다 탈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이네스 부인. 안녕하세요, 톰 아저씨. 배 타고 싶어요? 그럼 동물 친구들을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아, 악어 때도 조심해야 해요. 밟으면 악어가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내가 다리를 놓아줄게요. 우와, 오빠 오두막 정말 좋다. 이네스가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아이 참, 오두막이 아니라 배라니까 배. 내가 말했어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어요. 오빠, 무서워. 이네스가 울먹였어요. 휴, 비가 억수같이 오네. 다행히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 얼른 배에 타요. 폭풍과 몰아쳐요. 엄마도 배에 탔어요. 무시무시한 악어를 피해 쑥 올라탔지요. 그때 벌떡 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들어왔어요. 아빠는 비를 쫄딱 맞았어요. 어? 이게 다 뭐야? 아빠가 물었어요. 여기는 톰 선장님 배예요. 당신도 탈래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도 배에 쑥 올라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내가 말했어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톰 선장님. 아빠가 껄껄껄 웃었지요. 우르르 쾅쾅 이키 천둥 번개에 돛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북극 이글루에 있거든요. 이렇게 모두 함께요.